내가 성악을 해서 돈벌이가 별로 되지 않으니까, 어떡하지?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무대를 하나, 둘, 작은 무대부터 하면서 계속 연결이 되고 공연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주로 오페라나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을 했지만, 뮤지컬 팬텀이라는 작품에서 크리스틴 역할로 총한 100회 정도 넘게 한것 같아요. 공연이 많아지면서 이제 쉴 틈이 별로 없었고, 공연도 공연이지만 연습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계속 올인해야 되고, 저를 이렇게 돌보거나 뭐 취미 생활을 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한 달에 제일 많았던 건 제가 세보니까 공연만 26번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음악을 어떻게 하게 됐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계속 합창단 활동을 했고요. 유치원 때 사진을 보면은 혼자 독창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대전 소년소녀 시립합창단이라는 데를 또 혼자 오디션 봐서 되고. 그러니까 노래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성악의 길을 가고는 싶었지만, 부모님도 이제 반대를 하셨었고,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접고 있다가,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레슨을 받게 됐고, 음악을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대학교 때도 그랬고, 활동 초반에는 좀더 내가 어떻게 소리를 잘 내지? 내가 어떻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음악을 하면서 점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를 내가 다르게 줄 것인지, 이제 그게 조금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관객들이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이렇게 가슴을 터치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국립합창단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모든 게다 안정적이었었어요. 뭐, 다. 근데 다 박차고 유학을 갔을 때 저에게 너무나 큰 결정이었고, 두 번째는 뮤지컬에 제의가 왔을 때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게 됐던 그 순간 두 개가 제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사실 제가 깜짝 놀란 게 클래식 티켓을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0만이 안 된대요. 뮤지컬은 이제 100만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클래식은 10만인데 그중에 대부분은 기악이래요. 정작 성악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작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좀 안타까웠어요. 조금 대중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때로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쁘게만 봐주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듣거나 접할 때 굉장히 상처를 받고, 또 제가 되게 소심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고, 이게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를 가만두지 않지?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음악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나? 노래를 접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고, 작은 것부터 정말 더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처음에 음악을 시작했던 그 마음처럼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 제가 묵묵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했던 거를 꾸준히 오래오래 하고 싶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그런 소프라노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희망이 되는 성악가가 되고 싶고요. 그런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더 진정성 있게 제가 살 것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또 소망입니다.
모습.